자, 역도의 고중량을 땅바닥에서 끌어올려서 인상으로 탁 이렇게 하죠. 또는 용상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죠. 그게 힘이야? 절대로 힘이 아니에요. 그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탕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공중에다 띄워놓고 밑에 들어가서 받는 거잖아. 그죠? 그때는 이제 힘이 필요하겠지, 일어날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 이 어깨로? 뭐 밀리터리 프레스 하듯이 그게 드는 게 아니죠. 띄워놓고 지가 밑에 들어가서 받는 거지.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받는 거잖아. 이해하시지? 네. 그렇다면 우리 데드리프트도 어떻게 해야 돼? 기술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뭐 힘으로다가 그냥 이러고 땡기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 기술을 구사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데드리프트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발을 들고 서 있죠. 아니 뭐 렉에서 이렇게 끌고 나오든 어쨌든 이렇게 설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데드리프트 첫 동작을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내리지. 여기까지는 따라와. 그 다음에 두 번 더 내려. 그러면 이렇게 내려. 세 번.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무릎 때문에 이 발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다시. 이해하세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를 할 때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 이렇게. 쭉쭉 내리죠. 근데 이제 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내리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스쿼트 하듯이 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를 못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무릎 때문에 발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드는 방법만 배우면 여러분들도 데드리프트를 쉽게 할 수 있다. 아니, 맞잖아. 다시. 그래서 손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자, 간격은 뭐 그냥 자기 어깨 우선 해놓고, 여기다 손을 아까 이렇게 올렸지? 그 다음에 상체를 미세요. 그럼 가슴천만 만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떡하죠? 몸을 앞으로 이렇게 더 앞으로 와봐.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와야 돼. 이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 안, 무너질, 조금만 더 앞으로 하면 무너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건 계속 밀고 있어야 돼. 자, 발가락에 힘 들어오는 위치에요? 네. 힙 뒤로 밀어요. 중심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그러면서 힙을 뒤로 미니까 대퇴이두의 스트레칭 느낌이 와, 안 와? 대퇴이두의 스트레칭 느낌이 안 오면 벤트오버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 상태 됐죠? 이렇게 밀어놔요. 그 다음에 상체 앞으로, 힙 뒤로. 밀었어. 대퇴이두 스트레칭 돼요? 네. 자, 그 상태 유지하고 손만 놔. 그 밑에 봐봐. 공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바 잡았다 생각하세요. 무릎에 딱 붙었겠지? 네. 그럼 그대로. 그냥 내려만 주면 돼. 그러니까 자기 상체를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제가 일기 때 이거 담그란 표현으로 했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냥 담그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게 이제 60kg 정도 되는 어떤 근 중량봉에 20kg짜리 요즘 크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내려가면 거의 컨벤셔널이죠. 거의 땅바닥에 그 원판이 단단 말이야. 이 정도까지 내렸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전만 계속 유지돼야죠. 그 다음에 둘, 셋, 뻥! 일어나죠. 자, 그래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 시작. 하나, 둘. 무릎까지는 여기까지 와야 돼.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느낌 오면 안 돼요. 어떤 느낌? 몸은 앞으로 오되 힙은 뒤로 밀어야 돼. 자, 이게 이제 무저항이기 때문에 사실 상체, 힙 뒤로 빼는 거 어렵지.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무게를 걸어버리면 이 자세 만드는 거 더 쉬워져요. 왜냐면 저항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몸이 앞으로 갈 거니까 아까 스티플렉 데드리프트 할 때 어떻게 그랬어? 뒤로 밀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잡아당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구를 내 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어떻게 해? 그냥 요것만 이렇게 구부려주면 되는데? 그지? 이렇게 하고 힘만 뒤로 이렇게 밀어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 뒤가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데드리프트가 완성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데드리프트를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주동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은 뭡니까? 대퇴이두하고 엉덩이죠. 아시겠어요? 근데 대퇴이두가 왜 허리 운동이라고 자꾸 그러냐고, 두 운동이라고 그러냐고. 물론 등, 팔, 상지의 근육, 이게 다 뭘로 작용해? 안정근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게 컴파운딩 돼서
고중량을 리프팅하는 데 성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전신운동, 뭐 근력운동, 또 등근육도 또 벤트오버 하다 보니까 자연히 벤트오버의 어떤 그 자세를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히 기립근의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순간서부터 기립근은 작용이 돼서 세우려고 드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허리 부하를 100% 허리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거 어떻게 버텨요, 이게? 이 근육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근과 허리를 반반 부하를 나눠줘야지. 그래서 이 코어의 균형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겉에 있는 글로벌만 좋으면 소용이 없다. 안쪽에 있는 그 로컬 머슬의 균형이 더 잘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로컬 머슬의 활성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의 근육이 이용되는 것보다는 다섯, 여섯 개의 근육이 같이 움직이면 큰 힘이 나오잖아. 두관절 운동하고 단순관절 운동의 차이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이해 가시겠죠? 예. 아까 설명했듯이 기립근 자체는 다섯 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 근육이 다 동원되면 좋은 힘이 나오겠지. 또 마찬가지로 복근도 복부직근 외사복근만 작용되는 것보단 복행근, 내사복근 이런 것까지 같이 동원되면 더 좋은 그 포스라고 그러죠, 그때. 좋은 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뒤에 코어가 잘 유지가 돼야지만 여기서 허리가 이제 코어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무게를 뭘로 받아? 대퇴부도 이제 참여를 시켜야죠. 그래서 스티플렉 데드리프트하고 데드리프트의 차이는 무릎을 구부려서 이 대퇴부가 참여할 수 있게끔 엉덩이 근육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땅. 그러니까 이게 구렀다 펴졌다 구부렸다 펴졌다 이게 같이 움직여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게 구렀다 펴졌다 구부렸다 펴졌다 이게 돼야 됩니다. 데드리프트 할 때. 자, 전체적으로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스탑. 지금 이렇게 앉았잖아.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오케이? 그다음에 일어서고 땅. 자, 여러분들 구령 붙이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예요. 시작. 다시. 하나, 둘, 셋, 넷을 같이 하는데 왜 누구는 빨리 일어나고 누구는 늦게 일어나고 그래.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지. 자기의 그 전체, 왜 한 사람의 리듬을 보면 똑같은 리듬이면 똑같이 될 거 아니야.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시 연속으로 가야죠. 자, 열다섯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무릎이 움직여야 된대요, 무릎이. 무릎 움직여야 돼. 무릎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러면서 상체가 앞으로 엉덩이 뒤로. 이 구령이 작아지는 이유는 지금 동작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야. 동작이 안 나오니까 지금 동작 생각하다 보니까 구령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만. 오케이, 그만. 동경신 자꾸 이렇게 하잖아, 지금. 이렇게. 그 굿모닝 스타일.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체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이렇게 공간 만들어서 이렇게 담그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공간에다가 내 상체를 그대로 이렇게 담궈주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넓고. 담궈주고 일어나고. 담궈주고 일어나고. 제가 무릎 써요, 안 써요? 무릎 움직이죠? 아니, 안 움직여, 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몸이 좀 더 풀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게 점점 이제 더 깊이 내려지고 탄성도 쓰게 되죠.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걸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세.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구정 소리가 자꾸 작아지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다시. 이게 구령이 하나, 둘, 셋, 넷으로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자, 이제 신경 써. 상체 앞으로. 엉덩이 뒤로. 이제 점점 무릎 쓰면서 가동방이 크게 만들어봐요. 뭔 소리야? 좀 두둑둑 하는 소리는? 누구 무릎에서 나는 소리야? 오케이, 그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조기, 렉에 있는 데드리프트, 저기, 그걸 바닥으로 내려서 누굴 시켜볼까? 둘. 바닥까지 거의 내려가야지. 하나, 둘, 땅, 짠. 그렇죠. 하나, 둘, 셋, 딴. 바닥에 때리고 올라와.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무릎을 더 써야 돼. 둘, 셋, 일곱. 하나, 둘, 그만. 오케이. 걸고. 지금, 이게 움직일 때, 우리 상원 운생 같은 경우엔, 하나, 둘, 때리고, 이게 허리하고 무릎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여기까지 맞는데, 이게 먼저 움직이고, 이게 나중에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릎과 허리가, 그러니까 상지하고 무릎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특히 올라오는 순간에 따로따로 허리가 먼저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허리 코어가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다시 현식에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게 주의점이야. 네. 그걸 고쳐야 돼. 포인트만 알려드릴게. 포인트만.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면 나중에 그걸 인지할 거 아니야. 이해가시겠죠? 네. 그것만 고치면 된다라는 거지. 자, 옆에서 한번 잘 보세요. 자, 시작. 앞에 보고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꽝 때려도 돼. 한번 해봐.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때려. 무릎을 조금만 더 쓰세요. 기구 몸에다 붙이고 더 낮게. 그렇지. 하나, 둘, 땅.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왜 허리가 먼저 자꾸 움직이냐면 이 그립이 약해서 그래. 예. 왜냐면 이 그립이 풀려요. 맞지? 이게 하다 보니까 한 10개 가까이 가니까 여긴 괜찮은데 이제 뭐가? 이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랩을 이제 그래서 쓰면 좋은데, 사실 뭐, 100kg 미만은 그냥 맨손으로 해야 정상인데,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트렌드가 기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단 기어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사실 더 좋은 거잖아. 그죠? 네. 내가 그립의 어떠한 그 불안정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데드리프트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 억울한 거지. 그리고 뭐 보디빌딩 시합에서 뭐 데드리프트를 뭐 많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데드리프트 못해도 백더블 바이셋 포즈에서 압도적인 등근육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아니 데드리프트 해야 등근육이 발달하나? 그런 과학적 근거가 어딨어? 아 있으면 얘기해 봐. 데드리프트를 잘하면 등근육이 발달한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냐고. 없어요. 등은 어떤 운동을 해야 돼? 로우, 풀다운. 이게 광배근의 기본 주기능이지 데드리프트 동작은 주기능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 라티스 무스돌스라고 하는 어떤 광배근의 주된 펑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숄더를 풀, 백. 그러니까 뒤로 잡아당기는 기능이죠. 그다음에 숄더를 풀다운.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케이블 풀다운 뭐 이렇게 부르잖아. 치니라든지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주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승모근은 어저께 배웠잖아요. 슈럭. 그죠? 로우백은 벤트 오버한 상태에서 이렉트 하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하이퍼텐션이야. 로우백의 훈련에 제일 좋은 거는. 그게 진짜 기립근이 참여하는 운동이지. 데드리프트는. 컴파운딩 운동이죠. 기립근 운동이 아니야. 이게 왜 이게 등 운동에 해당이 돼.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립의 어떠한 불안정으로 인해서 데드리프트의 그 두 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등이 이제 나중에 이게 풀려버리니까 허리 먼저 움직이고 등이 다리가 나중에 따라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조금 이제 경력이 좀 있나? 안 듣긴 한데. 썸네스로 하지 말고요. 네. 오케이, go. 그렇지. 하나, 둘.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바닥에 넣어보세요. 딱. 자, 바닥에서 이제 끌어 땡길 때 이제 하나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잡아주고. 네. 잡았죠? 앞에 보세요. 아까 자세를 딱 취했지. 네. 이게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지 말고 여기 소원근하고 대원근 근육 있죠.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 손 자체를 잡았으면 여기서 인터널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상완 그 위팔뼈 있잖아. 네. 이거를 캐비티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려? 안쪽으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돌린다 생각하면 돼. 이거를 이렇게 돌려준다. 네. 그다음에 힘 내려봐요. 힘 내리고 가슴 전만. 딱 하면 바로 여기 힘, 그렇죠? 힘 들어가죠? 네. 이렇게 인터널로 돌리니까, 그지? 아, 너무 돌렸어, 지금. 네. 살짝만. 그 다음에 상체도 이렇게 봐. 그러면 뽑히려는 어떤 느낌이 올걸? 이렇게 그치, 그치? 네.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일어서는 거야. 원래 그 컨벤셔널 그 처음에 그 리프팅 준비하는 거 있죠? 네. 그때는 요거를 약간 인터널 시켜야 돼. 그래서 대원근하고 소원근의 요 참여를 딱 유도시켜 놓고 이렇게 딱 요로 버텨야 된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이걸로 뽑혀요. 다시 한번 거기서 뽑아. 그렇지. 그거 유지하고 땅 땅 땅 다섯 개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보셨죠? 네. 요런 스타일로 데드리프트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땅에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한 정석을 보여줬는데 데드리프트를 좀 무겁게 심하게 하면 사실 우리가 근육이 파열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데드리프트를 했을 때 어디가 찢어질 수 있느냐? 그건 이 대원근하고 소원근 그 부위가 그 뜯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근데 아주 심하게는 아니었는데 사실 이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서는 찢기지 않고 랙풀에서 그러니까 찢어지더라고요. 300 이상을 당겨버리니까 걸어놓고 스트랩 차고 이 상태에서 빡 당기는데 여기가 조금 어리어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지났나? 그냥 그렇게 멍이 들었어. 그냥 참고 했지. 네, 그냥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찢어지면 그건 tear. 찢어진 거죠. 어차피 마이크로 트라우마라는 거는 미세 손상이잖아. 아니 그건 미세 손상. 그런 말 이렇게 피멍이 들고 하는 어떤 그런 손상이 아니라 그냥 조금 찢어진 거. 그지? 네. 근데 피멍이 들을 정도의 어떤 그런 파열이나 완전히 tear, 완전 찢어져 버린 거 아니야. 이해 가시죠? 네. 어차피 그걸 고치려면 단백질 합성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근데 미세 손상을 주면 단백질 합성률이 더 올라가야지. 아파도 네. 운동해라. 근육이 찢어져도 운동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데드리프트 이해 가시죠? 네. 자, 혹시 데드리프트에서 질문 있어요? 아니, 황마스터에는 그렇게 질문하더니 왜 나한테는 질문이 없는 거야? 사실 좀 키가 좀 있어서 찢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루마니안. 아, 그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디빌더로서 보디빌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데드리프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꼭 스탠다드한 어떤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만 진행할 것은 스마트한 게 아니죠. 그냥 루마니안 스타일에 또는 렉이 있다면 그냥 렉풀 정도로만 진행을 해도 무관하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꼭 땅바닥에 찍고 올라와야 되는 거. 그거 왜 찍어도 대체 땅바닥만 이상해지는 거지. 그 시끄럽잖아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죠? 또 그럼 이게 그
그러니까 하체를 좀 같이 개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 루팅상 등에 넣을 필요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떤 그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것이 종목 자체라는 것이 뭐 다른 어떠한 그 근육 부위에 만약에 접목을 시킨다면 가슴에 접목 시키기도 좀 그렇고 팔 운동하고 나서 하기도 좀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모니를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어울릴 만한 어떤 그런 부위는 뭐 등이 제일 나은 것 같아. 하체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스쿼트 열심히 하다 하체 지쳤는데 데드리프트 한다는 것 자체는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뭐 루틴에 뭐 데드리프트를 뭐 어느 부위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좋겠는가라고 막 질문을 하신다면 그래도 늘 수 있는 어떤 근육 부위라면 그래도 가장 하모니적 그 부위는 등 부위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두 운동을 하는데 뭐 이걸 마지막 종목으로 한다. 뭐 괜찮아요. 근데 저 같으면 첫 번째 종목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 치인을 하겠어. 왜? 막 이렇게 어려운 뭐 등도 참여하고 뭐 아무리 뭐 자기가 조심 뭐 코어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허리는 참여하게끔 돼. 벤토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고중량의 어떤 그 데드리프트를 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쭉 늘리는. 아까 왜 레그컬을 했으면 어떤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스트레칭이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을 그 다음 종목으로 배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데드리프트 한번 하고 뭐 치인을 좀 이렇게 진행, 만약에 체력적인 어떤, 근데 데드리프트 치인 그거 하면 몇 번 못할 걸? 그래서 그냥 데드리프트 나름대로 어떤 피라미드 기법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이닝을 진행한 다음 이제 백 루틴, 응? 뭐 등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어떤 백 루틴을 이렇게 진행하는 요령도 좋을 것 같아요.